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원래 그 비텐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금강경 해설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해설의 제목을 여러 형태로 바꿔가면서 몇 년 동안 지금 금강경 해설을 해왔습니다. 즉 생활 속의 금강경,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그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금강경,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은 금강경의 실용성, 위대성,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금강경을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삶, 유능한 삶,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금강경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거의 각종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난제, 문제. 요 세 가지를 총칭해서 아마 재앙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 난제, 재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난제, 문제 또는 고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근데 각종 고난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각종 난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있지만은 팔면대장경 속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해주려면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밝은 스승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전부터는 이런 아주 고난, 위기나 이런 것들, 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나 난제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실까? 아마 고난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탐심이 불러온다라고 밝은이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종 난제는 마음속에 진심이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서 뭘 모르는 치심이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탐심을 해결함으로써 각종 고난이 해소가 되고, 즉 탐심이 본래 없고 착각이 본래 없음을 깨침으로써 각종 고난은 해소될 거라고 밝은이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안 된다는 생각, 즉 진심을 해탈함으로써 많은 난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아마 밝은이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심이 즉 모르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써 모든 문제거리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했고, 그랬기에 이제 수많은 고난을 호소하시는 분들, 난제를 호소하시는 분들,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한테 제 소신껏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상당수가 그 해법을 찾아서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고, 난제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나 난제, 여기에 이런 걸 갖고 질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선은 강영숙 보살님이십니다. 예. 불교와의 인연. 안녕하세요, 보살님.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선운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선호념 선부촉해 주시고 지뢰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신 공경하는 선지식 대사님께 삼배 올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심 발심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라납니다. 저는 2001년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4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어 산골에 집을 마련하고 남편과 텃밭 가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제 이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은 50세 이전에는 아이들 낳아 키우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며 숨가쁘게 을로 살았습니다. 어린 날에는 어머니 보살이 부처님 오신 날에 목욕하고 불공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종교 시간은 생각지도 못하다가 2011년도에 5급 사무관 중간관리자로 승진하자 제일 먼저 직장 근처 절에서 운영하는 참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불교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 위대한 금강경 공부를 만나다. 올해 2월 절 도반의 권유로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법사님 법문을 찾아 듣자마자 오랫동안 찾고 있던 그 무엇을 만난 것 같은 환희심이 났습니다. 참선할 때 아득하게 안개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안개가 개고 환하게 보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사님 천설 검색하여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성자 본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 백성우 법사의 금강경 강화를 사서 함께 읽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보고 들어도 늘 새로운 것을 깨우쳐주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시에도 이어폰으로 법문 들으며 금강경 공부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면목이 부처.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을 보며 모든 생각은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시시각각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며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희망을 주는 자비롭고 위대한 가르침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금강경 독서와 함께 100일 회향을 목표로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루 2독 이상 7독을 하면서 자식이도와 선지시 만나기를 발언하였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별이 날 때 알아채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였으나 점차 바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많은 시간을 생활하면서 직장 다닐 때는 서로 바빠서 못 보던 성격을 보게 되어 진심이 올라와 그 마음에 대고 위를 연여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화내고 인색한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줬고 나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올라지만 그 또한 바쳤습니다. 아들은 조직 생활을 하기 싫어해 걱정됐는데 원세워 바쳤더니 마음을 바로 받고 제 갈 길을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 또한 부처님께 바칩니다. 주말 출가 이후 교통사고로 공부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금강경 공부 이후 마음은 늘 선지심이 계시는 법당을 향하고 해서 주말 출가 10회 7주차 21독시에 첫 출가하였습니다. 초행길이었지만 금강경 공부하면서 법당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설레고 가벼웠습니다. 200여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도 질서정연 했으며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도반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1도 기운인지 잠을 한숨도 안 잤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던 탓에 허리 치료 후 12일에 주말 출가부터 하려고 10일에 출가를 못하고 미루는 사이에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상태편차가 폐차되는 사고였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바치고 돌아와 금강경 독서를 하는데 재앙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큰 사고였는데도 사람은 안 다쳐 금강경 공독과 선지식님은 손원영 선부총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지옥으로 갔을 텐데 해결 방안을 밖에서 찾지 않고 범소유상 계시연망 정근하며 올라온 생각들은 다 바치고 기도하니 편안해지고 부처님 말씀처럼 여유부동 불치어삼하려 했습니다.
건강경 수행 실천의 필요성을 절절히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건졌으니 앞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아라는 소리가 건강경 독송 중에 들린 듯 했습니다. 대승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 또한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4. 12회 출가 후 나의 변화는 전복서 선생님의 10년 공부보다 3회 출가가 낫다는 말에 공감하였습니다. 삼복도에도 열심히 복을 짓고 있는 도반들, 법당에 오는 게 제일 즐겁다며 아픈 몸으로 멀리서 달려온 도반들이 나를 깨우쳐주는 부처님이었습니다. 도반들의 수행사료와 특강 발표, 토론, 법사님 점검 시간은 일상생활 속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 12회 첫 주말 출가를 다녀와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세웠습니다. 천일 3년 목표로 아상이 없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소득 10% 무지상포 시작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 매일 향상스럽게 나아가길 발언하며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건강경 공부 이후 나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 풍요롭고 하루가 꽉 차고 건강경 공부와 실천 수행만으로도 좋은 날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 밝으신 선지신님께 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사님,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은 운명에 지배받지 않고 세세생생 선지시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는 대승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막 발심한 건강경 공부 입문자가 세상 꽃구경 등의 유혹에 흔들려 공부를 중도에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하여 부처님 같은 훌륭한 인품과 유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가장 우선해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니다. 선지 식사님의 법사님께서 오래오래 강령하셔서 밝은 가르침이 전 세계에 두루 퍼져 모든 사람들이 법문 듣고 신심 발심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제도 발언합니다. 제자 선운 강령수 합장 목경패례. 예, 강영숙 보살님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마 그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출발하셨고 2021년 아마 요때 정년퇴임이 된 겁니까? 네, 정년퇴임을 하신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이제 공무원 출신의 불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누구나 아마 이게 인생의 꿈이 아닐까요? 이제 퇴직 전에,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말년에는 전원 생활을 한다. 아마 이런 것이 그 세라리만들의 평범한 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공무원 하면 무슨 생활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개인 기업에 있으면요. 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 되면은 대통령이 되게 임명을 하는 수가 많으니까 뭐 장관 임명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상관이 못 좋습니다. 튼튼하죠. 이게 공무원으로 일생을 다닌 사람은 이제 관록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아무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개인 기업에 있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최대 아주 저 선망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도 차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봉급도 괜찮고 아주 자리도 튼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되느냐? 제가 이제 밝은 스승의 말씀을 쭉 저 추론해 보면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가 발전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적죠. 되게 개인의 재앙 소멸과 손송치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국가 발전으로 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국가 발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복을 지은 사람이 대개 후생에 공무원의 녹을 먹게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신 결과 금생에 공무원이 되셨고 적어도 먹고 산 문제, 이런 문제는 일찍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 하기 은퇴 전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표현이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은 그 참선 프로그램에 이제 절에서 운영하는 참선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불교 인연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참선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지셨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참선 프로그램을 하면서 승진 등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부서를 지원하여 수행하듯이 일을 정성스럽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니 보람있고 값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참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웰빙의 삶을 잘 사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급 국장이 꽤 높은 자리 같아요. 저는 공무원 직급을 못 주면 여기까지 아주 순탄하게 올라가시면서 지금 웰빙의 삶으로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웰빙의 3대에는 이제 전원, 시골에 가서 조용히 전원을 살면서 골치 아픈 삶을 떠나서 그게 사는 게 꿈이었고, 역시 그 뜻대로 이제 가족, 자녀들은 어떻게 다 출가하고 그랬습니까? 아직 소년인데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죠? 뭐 산골에 집을 마련하고 남편과 텃밭 구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 자손들은 따로 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정말 꿈대로, 즉 웰다잉의 삶입니다.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새로운 변수예요. 그 전에 남편이 몰랐던 생각도 이제 알아지면서 남편이 저런 성격이 다 있었나, 몇십 년 살았는데도 저런 성격 처음 발견했네. 그러면서 역시 실망과 이랬다. 이제 그랬지만 거기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일생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강영숙 보살님의 일생을. 즉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웰빙의 삶을 사셨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만년을 행복하게 산 웰다잉의 삶을 동시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팔자가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생에 과연 밝아질까? 발전은 좋고 행복해졌는데 과연 나는 마음을 닦았을까? 내생에도 사람 몸을 받고 물자로 태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처님을 믿다 보니까 웰빙이 된 게 아니라 대개 절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려운 난제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에 나가서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게 많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이 아주 순탄하게 잘 되기만 했다면은 참선 수행하는데 안 가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번뇌 망상이 끼고 힘드시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길이 무엇일까? 절에는 본래 인연이 있으셨으니까 절에 가서 참선 이런 그 수행을 해보시니까 욕심 안 내고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그 공무원 생활을 승승장구로 평탄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저 남편의 모습이 남편의 못마땅한 모습이 남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았다는 거. 이것도 불교 수행인데 이제 그렇게 고수 실천함으로써 지금 은퇴 후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난제를 위해서 불교를 믿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웰빙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웰다잉을 얻은 게 아니라 웰빙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했고 웰다잉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아마 제가 발근이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 생에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목적으로 불교를 믿었고 이것도 이기적인 목적으로서 역시 불교를 신했기 때문이다. 즉 나라는 것을 본래 먼저 던지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본연의 불자의 도리인데 그렇게 보더라도 어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편안히 죽기 위해서 불교를 믿었다. 요거 갖고 사람 몸을 보장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자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웰빙을 위해서 나는 불교를 신행했다. 모든 사람의 웰다잉으로 해서 불교를 신행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확실히 이기심이 소멸되는 거고 아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에 사람 몸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을 장담하기 힘든 불자의 삶을 살아셨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도 아니고 소승의 삶이다. 역시 이기심의 때는 아직 벗지 못하셨다. 이것을 아마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생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그 마음에 아주 불교가 꼭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불교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육식을 잘 안 하는데 며루시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불자로서 지키려고 했고 주위 사람들도 저를 많이 칭찬했고 저도 스스로 모범적인 불자라고 착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선지식을 만나고 난 뒤에 내 불교 수행은 말짱 나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겉으로만 치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습관성의 선행이었지 진술이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걸 깨치게 되면서 선지식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살님은 은퇴 후 이렇게 쭉 할 때까지도 죄송하시지만은 아직 확실히 사람 몸을 받게끔 이런 보장이 되는 수행은 하시지 않았다. 웰빙. 웰다잉으로 한 수단으로서 불교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살님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말 출가 이후의 변화입니다. 주말 출가를 왜 하게 됐느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요 주말 출가를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먼저 금강교 공부를 만났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참선 수행도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거 잘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년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은퇴는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2년 전에. 2년 전에, 2년 동안은, 그러니까, 뭐, 수행도 안 하고요. 놀러 다니니까 편안하시던가요? 별로 편안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 가르침을 만나면서 이게 제 3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푹 빠지고, 이제 그 전에 하던 참선 수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관두고 이 가르침으로 빠져들면서 주말 출가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말 출가를 시작한 이 얘기를 제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왜 읽고 그 점을 강조했을까? 요것을 아마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언더라인 친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봐야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듯이.
제가 강조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건강경 공부를 만나시면서 말년에 아주 푹 빠지게 생겼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푹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제가 일을 하면 불도저처럼 있고 끝내 아주 푹 빠지는 기질이 있긴 있군요. 근데 공부로서 뭐 건강경 공부 처음에 공부로서 빠졌던 적은 없었고 이제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하면 정말 끝내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건강경 공부 이후 마음은 늘 선지식이 계시는 법당을 향하고 있었고 상담실 양재호 실장님 상담 후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 10회 7주차 시에 첫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얘 본래 자기 집을 찾아갈 때는 그래 가벼워요. 그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갖고선 법당이 그냥 굉장히 마음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법상은 인산이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질서 조연했어요. 근데 우리 법당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2년 전인가 그 대만의 불광사를 갔는데 그때도 한 80여 명 갔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갔는데 질서 정연했습니다. 근데 질서 정연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솔자의 통솔력이 뛰어날 때 질서 정연합니다. 근데 통솔자의 통솔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특히 진심을 닦았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조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냐? 지도자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마음을 닦고 진심을 닦아서 100명이 움직여도, 그건 일본 갈 때도 100명 이상이 움직였지만 어땠습니까? 질서 정연했습니다. 근데 주말 출가 때 이제 질서 정연하셨다는 건데 일본 갔을 때 질서 정연한 걸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질서 정연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국 가서 질서 정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여행사의 가이드가 놀랍니다. 근데 그건 놀라는 건 여기 마음을 얼마나 열심히 닦고 있는 걸 몰라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경야선 가행경전 하면서 진심을 닦고 있는 것을 안다면 질서 정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할 때는 악쓰고 큰소리 친다고 통솔되지가 않아요. 물론 지도의 지도력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질서 정연하게끔 통일이 되려고 하려면 마음 닦는 게 매우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공부에 만년에 피치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10일에 출가는 개인 일정들이 많아 허리 치료 후 12회부터 주말 출가하려고 미룬 사이에 이제 차량 사고가 났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서 질서 정연했고 모든 사람들로 부처님처럼 모시는 도반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일도 기운인지 잠을 한삼도 안 잤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심취되니까 건강경 7독도 어렵지가 않았겠죠? 21독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잠을 별로 못 잤는데도 졸리지도 않았고 그전엔 잠 평균 몇 시간 주무셨어요? 6시간 이상. 6시간. 죽게 주무셨네. 근데 여기서는 6시간, 뭐 3시간 잤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3시간 자나. 그전엔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자도 사실 졸리지 않는 것은 그 건강경 자체 휴식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출가를 해서 더 아주 이 공부를 알차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차량사고가 났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차량사고가 날까? 저희 잘못으로 상대편 차가 폐차될 정도로 아주 되게 아주 심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바치고 이제 돌아와 상대편 차에 했는데 상대편 차에 사고가 다치질 않았어요.
물론 뭐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다 큰 문제 없이 형사처벌 같은 건 면허시게 됐겠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검토해 볼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년에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런 아주 공부의 호재를 만나서 아, 여기 공부를 한번 해서 아, 참 한번 내 운명도 바꿔보고 싶다. 이 뜻대로 인생을 내가 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먹고 공부하는데 아, 부처님이 좀 야속하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할 만한데 사고를 나고 맥빠지게 할까? 공부를 또 이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에 대한 설명을 꼭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는 그 여러 저 출가하면서 수도를 여러 번 해봤던 적이 있었고 또 제가 법당을 차리면서 많은 출가자들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하거나 주의 도반들이 출가하거나 이럴 때 되면은 대개 출가 시작 때부터 뭐 지난주에 어떤 분처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첫 번째부터 재앙이 나고 설상가상으로 참혹한 사고가 나고 이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참혹한 사고가 왜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혹한 사고가 나는데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재발심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공부했는데도 왜 사고가 날까? 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보따리 싸고 더 이상 공부를 관두고 어떤 사람은 재발심될까? 요것의 원인을 아마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밝은 승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고 거기서 또 재발심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강영숙 저 보살님께서도 역시 그런 체험을 하셨는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항상 빈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강영숙 보살님처럼 마음에 맞는 공부를 만나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이제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을 잘 읽으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밤새도록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살님도 그런 케이스가 돼서 20일독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20일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그리고 졸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강영숙 보살님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요. 금강경 독송. 독송하면은 이게 아상이 죽어요. 아상 소멸입니다. 아상 소멸은 아상이 소멸이 됐는데 아상 소멸은 요 사이로 부처님 광명이 스며듭니다. 요 광명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혜와 위력으로 나타납니다. 요 지혜를 해라고 그리고 위력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광명이 이제 아상이 소멸이 된과 정비를 해서 이제 부처님 광명이 이제 소멸되는 수가 있는데 금강경 많이 읽으면요 일심으로 부처님께 확 심취가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광명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수행을 덜 했어요. 이건 말하자면 보살님의 경우는 웰빙, 웰다잉에 심취해서 행복한 일생을 쭉 보내다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이제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이런 부처님의 광명이 스며듭니다.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업장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업장은 광명을 보면 싫어합니다. 우리 저 밝은 선생님께서는 종종 지렁이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를 땅속에서 파놓고선 태양빛을 받게 하면 지렁이는 땅속에 있다가 밝은 태양을 보면 아주 그
몸을 괴롭게 하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 지렁이는 우리의 업장을 의미합니다. 밝은 광명은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들어온 광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업장은, 부처님 광명은 우리 업장을 죽입니다. 업장을 죽이는데 아상이 죽는 거죠. 아상이 죽는 순간 이게 너무나 많은 광명을 한꺼번에 받으면 그 아상이 죽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부작용이 바로 재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공부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나는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금강경 공부하는데도 왜 이런 사고가 나타나나 이런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밝은 광명에 의해서 아상이 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갖고 백 박사님께서 금강경 16분을 종종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16분이 어떤지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 수지 독성 작용하되 약 위인 경천하면 이 금경을 읽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하는 재앙을 당한다면은 그래서 경을 읽으면은 광명이 들어오고 광명이 들어오는데 아직 업장은 다 안 녹은 거예요. 안 녹으니까 그 업장과 광명이 부딪히면서 업장이 발버둥질 치는 과정에서 경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경천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 순간 아상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수의 제업으로 응타학도 얼마는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당득 안역따라 삼역사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보살님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무식업으로 제업이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니까 외래 후련하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니까 재발심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수도장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금강경을 우리 그때 가행정진이 유행이었습니다. 밤에 잘 안 자고 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기도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7독으로 하다가 좋으니까 21독을 했죠. 21독이 너무나 좋으니까 49독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49독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마냥 좋으니까 자꾸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몸이 어떻게 가벼운지요. 그냥 운동도 안 한 사람인데 기계체조 했던 사람처럼 공중돌기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몸이 아주 가벼워지면서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다른 사람의 전생이 훤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해, 그때는 어때야 돼요? 전생이 훤히 보이면 그것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오만해졌어요. 자기 새까만 선배인 줄 알았더니 전생을 보니까 내 후배야. 내 지네들한테 괜히 선배라고 굽신거렸네. 그러고서는 고도의 태도가 돌변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오늘 저녁부터 저놈들하고 못 자고 새까만 선배들 갖고 선생님 밑에 와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전생을 알아도 바로 전생만 본 거지 그 전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한꺼번에 금강경 많이 읽다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정말 깨친 줄 알고 오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고를 치고 나중에 그 오만한 게 스승한테까지 대들고 이렇게 다 결국은 아주 법당에서 쫓겨나는 이런 재앙이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참회할 때는 너무 때가 늦어서 그 친구는 결국 금생에는 백 박사님의 가르침에서 떠나고 백 박사님으로부터 쟤는 금생에 틀렸다 이런 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보살님은 오만해지시질 않고 그것을 내 지옥의 소멸이다 그런 느낌 들었죠. 네, 양계야 보살님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계야 보살님이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선세 지업이 소멸이 되는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축복이라는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재앙이 지업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병 들어서 되게 앓고 나면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죽다 사람 좀. 죽을 정도. 이게 재앙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겸허해지는 것은 축복의
연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고 새로 태어나신 것 같았고 이런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왜 그러냐 아상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부처님 광명이 오는데 아직 업장이 다 녹질 않았고 나머지 업장이 발버둥질 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현상이다. 그래서 대개 공부하다가 나타나는 재앙은 업보해탈의 증표요. 재앙 소멸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나쁘게 해석하시지 말고 이제 재앙이 소멸된 증거고 축복이 되돌아올 징조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흔들리시지 말고 더욱더 정진 잘하시면은 말년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